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류나들, 류스펜나의 류경아입니다. 오늘 저 되게 여름여름한 느낌 나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은 인간 여름이 될 거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들도 이 배경을 보는 게 질리셨을 것 같고 저도 조금 질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방도 조금 바꿔볼 거고 그리고 제 헤어도 바꿀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염색도 할 거고 붙임머리도 할 거고 그리고 네일도 할 거예요. 정말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것을 통해가지고 인간 여름으로 거듭이 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같이 가보실까요? 염색 무슨 색 하세요? 그 색깔을 막 딱 정한 게 아니라 약간 그냥 겉에는 그냥 이 머리에서 탈색을 안 하고 염색으로만 할 수 있는 머리로 하고 안에를 약간 탈색을 해보자고 하셨거든요. 네. 탈색하고 무슨 색 할지는 아직 안 정하신 거예요? 네, 거기서 그 붙임머리 가져오면 그 거기서 해준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저 머리 진짜 많이 길렀죠? 그리고 이제 이 붙임머리를 가져가가지고 제 머리랑 같이 염색을 할 거예요. 제가 어떤 머리를 할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아, 사실 제가 탈색을 못 할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안쪽만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한번 가볼게요. 다리 프로필 찍은 거 대박이 좋네요? 그게 막 먹어가지고 다 있었어요. 원래 끝나자마자 그래야 되는 거죠? 맞아요. 잘 빠졌어요. 짠! 여러분, 변신했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미용실에서 진짜 꿀잠을 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창피해서 도망치듯 나오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일단 시크릿 투톤이라서 바깥쪽은 약간 흑발 느낌으로 하고 안쪽은 제가 원했던 연보라 컬러가 엄청 잘 나왔어요. 그리고 붙임머리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염색을 해주셔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붙일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붙임머리가 오늘이랑 내일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틀 뒤에 붙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드라이랑 머리 감는 걸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드라이 안 한 상태인데 예쁘죠, 그래도. 그래서 뭐 오늘이랑 내일까지는 이렇게 중단발인 상태로 있을 거고 이거 붙임머리 하기 전에 내일부터 하러 갈 것 같아요. 내일도 어떤 걸로 할지 기대되시죠, 여러분? 바프 준비하면서 했던 내일 진짜 예뻤는데 요거랑 이제 안녕할 차례예요. 안녕. 이번엔 약간 인간 여름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여름여름한 내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몇 초 뒤 내일 봬요.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여름한 네일로 바꿔봐야지. 근데 전에 했던 게 워낙 화려해가지고 이거 하면 되게 허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붙이고 네. 여기 검은 머리는 그냥 두실 거예요? 아니면 여기 겉에 검은색으로? 겉에는 검은색으로. 짠! 제 머리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 방을 또 바꿔볼 건데요. 우선은 짜잔! 요거를 가져왔어요. 원래 제 방에 깔려있던 되게 예쁜 카펫은 이제 세탁을 맡기고 이번에는 요 카펫으로 한번 새 단장을 해볼 거예요. 제가 큰 카펫을 사용해본 결과 이거는 세탁 맡기기도 너무 어렵고 뭔가 막 청소도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타일 카펫을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요거 두 가지 컬러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두 가지로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 일단 요거는 그냥 바닥에 깔기만 하면 되거든요. 막 접착제나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깔기만 하려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걸 바로 제 방에 한번 깔아볼게요. 요건 진짜 한 장씩 그냥 깔기만 하면 돼가지고 되게 쉽거든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약간 체크보드 같은 느낌으로 하려고요. 근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이 타일이 색감이 생각보다 좀 회색빛이 돌아가지고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그래도... 아 근데 이거 타일이 미세하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 생각처럼 막 엄청 딱딱딱 잘 맞게 되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뭐든 다 생각처럼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막 이러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타일 크기랑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남은 부분이 있는데 원래는 이불로 좀 가리려고 했어요. 근데 뭔가 여기까지 있는 게 좀 예쁠 것 같아가지고 타일을 잘라서 여기까지 꽉 차게 해볼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크기에 맞게 된 다음에 표시를 하고 생각보다 잘 잘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대주면 오! 다음은 여기 침대 옆에를 꾸며야겠죠. 원래 협탁은 좀 작은 걸 놨었는데 이번에는 거실에 있던 거 가져왔어요. 이렇게 놓으려고요. 그리고 여기 협탁에 놓을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짜잔! 저도 색 배운 다음에 뜯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진짜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바로 무엇이냐면 턴테이블이에요, 여러분! 아직 작동시켜 놓을 그건 없지만 저 이거 턴테이블 처음 사보거든요. 아무튼 요게 있음으로써 좀 한층 더 감성 있는 방으로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한번 사봤어요. 이번에는 이불도 이렇게 초록색으로 골라가지고 요걸 한번 깔아줄게요. 그리고 제가 욕심에 이런 쿠션까지 샀거든요. 쿠션도 린넨으로 한번 깔아주고 완전 세팅을 해볼게요. 근데 사실 이 쿠션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너무 빵빵하긴 해요. 저는 요거에 반 정도 숨을 생각했는데 뭐 사용하다 보면 숨이 죽겠죠? 오! 이렇게 빵빵한 린넨 쿠션이 됐고 요거는 이렇게 침대에 놓을 거예요. 근데 너무 빵빵하다. 풍선도 아니고. 이제는 베개 커버! 짠!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봤는데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솜이 너무 커버보다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 다 너무 빵빵해, 그쵸? 아, 둘 다 솜이 조금씩만 죽었으면 좋겠는데 사용하다 보면 죽겠죠? 그리고 이제 이 협탁을 한번 꾸며볼게요, 여러분. 먼저 이 액자도 이 협탁이랑 같이 거실에 있던 거거든요? 요거는 이쪽 모서리 살짝 빈 부분을 채워주는 용도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예쁜 화분을 두 개 샀어요. 한 개는 이렇게 놓을 목적이고요. 그리고 한 개는 짜잔! 요런 걸 꽂아놓을 생각입니다. 완전 여름여름하죠? 원래 인테리어라는 게 한번 해놓고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바꾸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은 막 마음 가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띠. 생각보다 친구들이 너무 크네요, 여러분. 화분의 비율이 너무 길어요. 어떡하지? 이거는 왜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아니, 이거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 이거 너무 과한데? 화분도 서지 않아요, 여러분. 어떡하지? 이렇게 세워놓을까, 그냥?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죠? 액자 뒤에 세워놓을까 봐요, 그냥 이렇게. 어쨌든 세우긴 했어요, 여러분. 제가 원하는 느낌은 아니긴 한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 책 같은 거를 한번 세팅을 해볼 건데 잡지. 이번에 생일 때 선물 받은 건데 이거 놔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튤립을 한번 같이 놔볼까? 여러분, 그래도 나름 괜찮지 않나요? 고전했던 거 치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이제 제가 이쪽 벽을 한번 꾸며볼게요. 여기 있는 엽서들이 제가 뉴욕 여행 가서 사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보고 안 어울리면 떼고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벽에 붙이려고 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사왔습니다. 요거는 창문! 제 방에 창문이 없어가지고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걸 한번 달아볼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작은 엽서들 한번 제가 제 나름대로 붙여볼게요. 일단 제가 이런 천도 가져왔거든요. 요거는
이 정도에 붙일 생각으로 가져오긴 했는데 일단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한번 벽에 세팅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정 가운데다 할까요? 아니면 여기? 방에 있던 것들을 오랜만에 싹 바꾸는 거라서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재미있네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들은 이것들이에요. 이거를 벽에다 붙이고 싶은데 한번 테이프로 해보긴 할 거거든요. 근데 잘 떨어질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약간 이런 식으로 늘어뜨리고 싶어가지고 샀거든요. 짜라란. 여러분, 제 방 인테리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거울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거울로 이렇게 촬영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뒤에 배경을 바꾸니까 느낌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옆에도 이렇게 붙여봤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완전 여름 느낌 뿜뿜하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이제는 이런 배경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 카페트도 생각보다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지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제가 네일부터 시작해서 머리 그리고 방까지 싹 다 여름 무드로 바꿔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확실히 이 배경이 확 바뀌니까 여름 무드가 뿜뿜 나죠. 그리고 네일 같은 경우도 당장 바다로 뛰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사실 요거 전에 했던 네일이 너무 화려하고 예뻐가지고 좀 허전하게 느껴지면 어쩌지 하고 걱정을 하면서 딱 골랐는데 생각보다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제일 아쉬운 거는 머리예요. 제가 머리가 막 끊어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여기 겉에까지 탈색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겉에는 조금 블랙 느낌으로 하고 안에 이렇게 투톤으로 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머리는 어떤 색으로 염색을 할지 벌써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제가 했으면 하는 머리가 있다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물론 전체 머리는 하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안쪽에 포인트를 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아래 있으니까 꼭꼭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꼭 또 봬요. 안녕!